아침에 나와 주님을 높이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찬양 하심으로 4월 7일 새벽 기도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고난주간 둘째 날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2절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가상치련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영성이고 또 고난주간의 신앙 훈련의 목표가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또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으며 이 은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본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십자가의 도로 정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표어를 정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며 말씀을 들으며 이 가상치련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가 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 영원한 삶 모두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가상치련의 말씀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깊은 의미, 그 능력을 우리 함께 헤아려 보고 또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상치련의 두 번째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왜 하필하면 강도 사이에 서서 십자가를 치셨을까? 여러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 형편에서 십자가를 치실 수 있는데 하필하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담고 뜻을 담아서 바로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죽으셔야 됐냐, 함께 처형을 받아야 됐느냐 한 그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가시느냐? 바로 흉악한 강도들, 마땅히 죽어야 될그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한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가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태어나신 마치 가축들처럼 대우를 받으며 태어나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아예 흉악한 자들과 함께 그런 무리 속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인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렇게 서야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자리가 바로 내가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는가, 경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몰아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이세 개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고 우리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흉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죽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두 강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둘다 동일한 거리에서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혀서 피 흘려 이제 더 기력이 쉽게 쇠하여지고 죽어갑니다만 이두 강도는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그저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생생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거지요.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똑같이 똑같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둘다다 아주 악명높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죽어갑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이 죄사함이 필요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안고
그 죄 안에서 멸망해 가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강도는 끝까지 거절에 강팍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한 강도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이 흉악한 마지막 강도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 흉악한 범죄자, 모든 사람이 저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그 흉악한 자까지도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도,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찾았질 않았어요. 자기가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무서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그 흉악한 범죄자, 그 죄인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축복하시는,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강도들과 그한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두 강도는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놓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강팍해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 한쪽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 우리 인류는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구원받는 강도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필이면 예수님 옆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있던 강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들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도 죄인이라고 하죠. 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이두 강도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이 강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죄악의 길로 가는지를 이 멸망당하는 강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가는 불쌍한 인간, 처절한 인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팍해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마지막 순간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이 파렴치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어떤 은혜를 입은가 하면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다 보는, 자기를 성찰해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내 운명이 끝나는구나. 그 자기의 자신,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달았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똑같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강도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회개하는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바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이 구원받은 강도를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것이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을 욕하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 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그들을 꾸짖잖아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죄인으로 지금 몰려 지금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강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용기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잘못 보았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강도가 처했던 환경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티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것. 그것은 곧 순교를 각오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강도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이 강도가 구한 것은요. 뭐라고 구한고 하면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당신이 뭐 재림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정말 이제 만유의 주로서 오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래 내가 앞으로 먼 훗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를 기억해 주마 그러시질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내가 당장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사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사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최고의 근극적인 영광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사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 내 생명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내가 사귐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믿음 속에 평강이 있고 이 믿음 속에 기쁨이 있고 이 믿음 속에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과의 사귐의 그 은총, 그 축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남은 기간 승리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